회전교차로 들어갑니다. 회전교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서 1차로 들어갑니다. 1차로 들어가는데 뭐야? 다시 나는 들어가서 1차로 가요. 옆에 오는 차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1차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죠? 여기서 1차로 갈 때 깜빡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왜 깜빡이 안 켰어? 차가 없어요. 차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랑 무관해요. 근데 요 차가 들어올 때 섰다 들어와야 됩니다. 양보해야 됩니다. 그리고 들어올 때 2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 1차로 돌고 있는데 여기서 1차로까지 그냥 빵! 이런 사고입니다. 이 사고,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? 약도가 있는데요. 이렇게.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. 보험사에서, 아, 저거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과, 아냐. 100대 빵 아냐. 저건 90대 10도 많은, 제일 잘해준 90대 10이야. 1. 100대 빵. 2. 잘 해주면은 90대 10까지 가능해. 네, 100대 빵이 96%. 잘해야 90대 10이다가 4%. 반 올림 반 내림 있습니다. 이게 100대 빵이 아니면 어느 게 100대 빵이겠습니까? 빵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? 빵 소리가 없어요. 근데 빵 할 시간도 없습니다. 저렇게 들어오면. 저 차는 천천히 2차로 들어가는데 1차로 팍 칼치게요.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만 마땅합니다. 여기 이렇게 됐네요. 그렇죠. 혹시 상대 차를 보고 멈추면서 빵 해줬나요? 그랬더니 너무나 갑자기고요. 저는 회전해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못 봤어요. 그렇죠. 빵을 못 했어요. 그럴 틈도 없었고요. 그렇습니다. 돌 때요. 회전을 마치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여기서 회전할 때는 오른쪽을 봅니다. 지금 오른쪽 봐요. 저 차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?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왼쪽을 보는 순간이에요. 왼쪽.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보다 이제 여기서 이쪽 보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보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안 보였다는 게 말이 맞는 얘기죠. 그런데 뭐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때 빵할 시간도 없었고요.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.